자, 안녕하세요. 즐거운 저녁입니다. 아, 주이스더 부님? 네, 반갑습니다. 아, 웅이도님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서. 자, 그럼 유튜브를 들으셨다 그런 분만 3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네, 유튜브들 부자 절대수익님도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 들어서 왔다 3번. 한번, 웅유빈님, 혼자신가? 신박부자님, 운호골님, 오, 하얀정미님은 저쪽에서 오셨고, 주이스더프님, 오우, 뭐야, 세 분? 오, 대박입니다. 진짜로. 해피골드님, 올리브이님, 태평원님도 어서 오시고요. 숫자로 쓴 거는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A15014 뭐 이렇게 된 건 어떻게 해요? 예, 로그인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어휴, 지금 30명이 들어오셨는데요. 자, 오늘은 차트가 잘 보이는, 뭐 여기 오니까 진짜 방송 그 노래소리가 너무너무 진짜 기가 막히게 들려요. 와, 그 사운드가 장난 아니게 들려서 너무 멋졌습니다. 자, 이제 새로 이 황금마차님도, 어우, 잘 찾아오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잠깐만요. 자, 화면을 열고요.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고요.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여기 엑스원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네,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네, 잘 보일 겁니다. 이거 확대하면 좀 넘어가나요? 넘어가서 작으니까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잘 보이게 하려고. 자, 정석 투자로 기본에 충실하라.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이거 안 합니다. 예, 더배우님 어서 오세요. 예, 숫자 에버스탕님도 어서 오시고. 이 숫자로 쓰이는 건 잘 모르겠네요. 무슨 뜻인지. 스마트폰으로 오시는 건가요? 누구라고 불러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에 오실 때는 로그인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의 기본에 충실하라는 제목을 한 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 투자의 기본은 뭘까요? 자, 시장 전망이나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만 기본은, 주식 투자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죠? 저는 투자 철학이 잠시 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단타 전문가는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치 투자를 강조하면서 장기 투자가 돼 추세를 보고 안 좋을 때는 매도도 하고 이렇게 가는 투자자지, 투자 철학을 가진 전문가지, 저는 단타 전문가는 분명한 사실은 아니고요. 중장기 투자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타방송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해와서 우리 윤들을 끌어갔고요. 뿌잉뿌잉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면 주식 투자의 기본은, 템플턴은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저는 기업 분석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시원한 바다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시장 전망이나 그러면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 지난번에 시장이 폭락해버리니까 상당히 무서웠죠. 예, 아시골롱구님도 어서 오시고요. 두 번째, 그럼 앞으로 시장 흐름은 어찌 될까요?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걱정이 돼서 주식 투자하는데 불안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걸 갖고 이제 가장 핵심이었던 게 뭐였냐면, 시장포가 지금 6월달이죠. 7월달에 아직 안 나왔을 거고요. 6월달에 시장포가 얼마였었냐면, 정확히 7월 14일 기준인가요? 아니요, 오늘이 7월 31일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조사에 안배하면 6월달 기준이 시장포가 어디다가 잘 적어놨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4. 얼마였었나? 14.18이었었는가요? 예, 시장포가 14.58이었었네요. 코스피의 시장포는 14.58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투자가 두려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얼마 전에 노벨상 탄 그 실러 교수가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제가 조금은 뭐 틀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하고 말았죠. 참. 그랬는데 그 과거에 그분이 시장을 예측했을 때 그 켄 피셔가
반박을 해서 실제로 틀렸던 일에 대해서 요즘에 그 역발상 투자 캠피처가 쓴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런 거에 너무 그 명사가 시장이 폭락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였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 미국에 있는 루비니 교수가 시장이 폭락한다고 절대로 미국 지수 다우 지수는 14,000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캠피처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인터뷰한 사실 두 개를 다 봤습니다. 캠피셔가 뭐냐면 시장은 어차피 예, 인플레이기 때문에 더 갈 수밖에 없다. 걱정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들고 그냥 가라. 그것이 캠피셔의 얘기였고요. 루비니 교수는 14,000포인트는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던 2년 전의 얘기를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샤시골롱부님, 여세추미님도 어서 오시고요. 숫자로 쓴 거는 잘 몰라서 걱다리님, 다몽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내가 기업을 투자할 때 가장 핵심은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죠? 그러면 그 기업이 업황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잘 안 봅니다. 차트 기법만으로 이것이 100%다, 역발상이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투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유리원도 지금 3년을 들고 왔는데 총수익률이 5%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은행 금리만도 못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한 번 어제 두 분이 계셨는데요. 두 분이 새로 들어오셔서 제가 유료방송에 유료회원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료원들의 계좌를 봤는데 자그마치 -7% 손실이었습니다. 지수는 이미 2,400포인트를 갔는데 손실을 나고 있다라는 건 뭐죠? 종목이 자그마치 또 한 200종목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도 못 나고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운호걸님은 저쪽에서 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아시는 분 한번 써보시죠. 간서치님은 잘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수 만든 그 공로는 인정받지만 예측한 거는 다 틀렸기 때문에 네, 실적을 먹고 산다. 조금은 맞죠. 그죠? 그럼 보통 주가는 무엇을 먹고 사냐 그러면 주당 EPS를 먹고 산다 그러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당 EPS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동업을 해야 되는데 유상증자만 나오면 여세취님, 네, 어서 오세요. 유상증자만 나오면 좋은 일인 줄 알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오는데 쫓아가서 매수하고 전문가님 좋은 일 아닌가요? 저는요. 글쎄 그게 좋은 일일까요? 오죽하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합니까? 기업이 좋다 그러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게 원칙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제3자 배정 아니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한 현대 아니죠. 그 현대상선이 아니고 뭐가 있었죠? 대한전선이죠. 네,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이 무슨 일을 벌렸죠? 감자하고 그 다음에 증자 두 번 했는데 감자 두 번 하고요. 증자했죠. 제3자 배정. 그랬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예 우리 잘랐는데 사실은 예, 더 나가버렸어요. 16%가. 그냥 여기까지만 먹고 말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종목을 팔아다가 어디다 사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사라고 그랬죠? 제가 팔고 제발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6천원부터 이렇게 폭락을 해가지고 바닥이라고 샀다가 아프게 경험했죠. 그래서 이걸 팔아다 가온전선을 사랬더니 제 말은 안 믿고 현대상선만 1년 2년 들고 있다가 손실만 나고 아직 꺼이꺼이 울고 있죠. 잘 보면 어때요? 역시 좋은 종목은 달라요. 그죠? 1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쟤는 마이너스로 박는데 얘는 플러스로 나가서 가는데 안타깝죠?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식을 골래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눈사람 미래님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주식을 고를 때 현재보다는 미래 성장 가치에 주목하라. 그죠? 그러면 우리 실제 제가 유료원들을 이끌어서 어떤 수익을 냈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걸 공부하기 전에 요번은 이제 에코프로가 하나 더 준비죠. 오늘도 또 올라갔지요. 참 이걸 붙들고 아직 66%가 더 했고요. 에코프로는 더 수익 났을 거예요. 지금 뭐 2300 정도 벌고 있는데 이게 더 올라갔지요. 그 이후에 계좌가 지금 없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127% 수익 나서 1700 벌고 여긴 2300 벌었죠. 그럼 우리 유리원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총 수익률 40% 난 분인데요. 예, 골고루 담아서 수성이 오늘도 조금 빠졌나요? 얼마 났어요? 수성이 자그마치 327%니까 227% 수익 나 있는 거죠. 원익 IPS는, 원익 IPS가 227%고요. 그 다음에 수성이 추가 매수했는데 286%니까 186% 벌고 있는 거죠. 이런 계좌들이 우리 유리원들이 다 들고 있어요. 다나와 118%, 톱텍 111% 다 들고 있죠. 아무도 팔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럼 압축한다고 이제 조금 더. 이건 또 다른 분이죠. 현대 로보시틱스 다나와가 이게 유상증자 받고 그래서 1700%가 나 있죠. 죄송합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실제 이게 우리 유료원들이죠.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 상승장에 세상에 1년 동안 마이너스가 돼 있고 3년 동안 마이너스 7%가 돼 있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분석해야 되는데 추천주만을 잔뜩 믿고 그냥 종목백화점을 만들어가지고 수익이 안 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타깝지요. 이 수익 난 것들 봐봐요. 그러니까 회비가 나오고도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면서 걱정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안 배우고 아유 오늘도 전문가님 짜릿하게 이렇게 가는 종목이 좋아요. 그죠? 뭐가 좋은가요? 네, 짜릿하게 가는 종목이 훨씬 더 낫죠. 파루처럼요. 그럼 파루가 이렇게 짜릿하게 나간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사왔나요? 여기서부터 꾸준히 사서 지금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등 나가니까 자른 거죠. 네? 급등 나가니까 잘랐던 것뿐이에요. 그러면 자그마치 벌써 30%하고 상한가 두 번에다가 여기 올라간 거 잘랐으니까 70%에다 한 80%는 먹었죠. 그러면 1년 농사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얘가 부실 종목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유상증자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었는데요. 얘가 일단 이번 2,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 보이니까 얘가 선행으로 한번 나간 거죠. 그래서 꾸준히 좋았다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유상증자 받고 실적이 부진했죠. 2분기 동안. 그러면서 아마 개선되는 어떤 모습이 보이니까 태양광발전사하면서도 강력하게 두 번에 가서 상한가를 가버렸죠. 그래서 아, 여기 정도 먹었으면 됐다. 이제 매도하고 바닥으로 내려오면 또 사라. 실제로 이랬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현재 가치 40%, 미래 가치 60%의 비중을 두고 판단해 보는 노력은 상당히 중요하죠. 투자했던 주식이 미래 가치가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줄지, 그죠? 가져다 줄지 우리는 파악해 보는 노력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성장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최소한 5년치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구해서 현재 주가에다가 곱하기 또는 현재 주당 순이익 곱하기 1 플러스 RO의 N승 이렇게 한 것이 뭐예요? 계산해 본 사람이 누구죠? 템플턴 유료방송에서 하는 거를 오늘 무료방송이니까 그냥 공개를 한 겁니다. 퍼핏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포스코에 주당 자산 가치를 계산하니까 16만 얼마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ROE 평균이 16.18이었었나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채권형 주식 투자로, 예,
주당 자산 가치가 16만 원일 때 16만 원 곱하기 10년을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7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 가치로 다시 환산해서 15%를 할인할 거냐 12%를 할인할 거냐 달라집니다. 12%를 할인하면 2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당시에 주가는 얼마였냐면 16만 원에서 19만 원 같습니다. 그러면 15%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한 1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주가는 포스코의 주가는 싸다. 그러면서 투자 16만 원에서 무려 누가 워런 버핏이 2조를 투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76만 얼마까지 갈 때까지 들고 가서 얼마? 7,800억을 대한민국에서 주식으로 돈을 뺏어간 겁니다. 우리 무료 회원들도 그런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이 돈을 뺏어가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돈을 뺏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줄리아님도 어서 오세요. 그러면 투자라는 것이 뭔지를 그렇게 9년 동안 투자했다가 마지막 15% 남겨있던 거를 2015년인가요? 맞아 팔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5년에 포스코 회장이 새로이 임명이 받아서 들어올 때 워런 버핏이 포스코에 투자한 사실을 아느냐? 기자가 질문할 때 저는 모릅니다. 회장이 돼서 그것도 모릅니까? 그랬더니 조사하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33만원대입니다. 그걸 팔고 나갔죠. 이제 번전이 왔습니다. 얼마요? 2년이 넘어서. 실제로 포스코가 일대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5년 평균이 16% 이상 확인하고 버핏 집중 매수한 때가 이때입니다. 이걸 버핏은 채권형 주식 투자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76만 5천 원까지 가서 팔고 마지막에 2015년에 10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10년 동안 내리막길 가는 겁니다. 이게 주도주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런칭 방송을 때 내가 주도주를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유료 방송에서 오는 걸 제가 일부는 많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투자를 해야 편안한 투자가 되고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잃지 않은 행복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우, ERP님도 어떻게 찾아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해야 여러분이 편안한 투자가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어떤 투자를 했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제. 버핏이 하는 방법을 여러분은 내가 직접 해보면 안 될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너무 장기 투자, 정석 투자로 가는 것은 조급해하지 말라. 그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길게 내다보고 투자하라. 저는 끊임없이 투자자들한테 우리 방송에서 유료원 들어오든 무료 방송이든 이미 2015년 1월 29일 날 제가 유료 방송을 시작하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3년에서 5년을 들고 가라.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간 사람이 코스닥이 많이 조정받아서 좀 주가 또 떨어졌죠. 그래도 여러분은 좋은 종목이라면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업의 가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0년 동안 주식시장과 공생해 왔어도 주가 상승은 2년 반에서 3년이면 주도주로 신루타를 날아갑니다.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당장 조정만 하면 다 어떻게 해요? 못 참고 자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문제는 때를 사지 않고 주가를 사는 단기 투자에 목매고 있기에 이기는 투자가 아니라 행운을 바라는 도박을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계산한 적정한 주가가 도달할 때까지 3년 내지는 5년은 기다려라. 템플턴의 방식이죠. 3년에서 5년을 기다리는 투자가 누구죠? 템플턴의 템플턴 플랜이라는 펀드입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는 펀드는 주식을 한번 사면 예, 실제로 3년에서 5년 들고 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무슨 종목이냐면 저는 유료 회원들한테 절대로 사지 말라고 그랬던 종목이었는데요. 그게 무슨 종목이냐면 STX입니다.
안타깝지요. 예. 그들도 실수할 때는 있습니다. 그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STX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올라갈 때 매수를 했습니다. 5%를 매수하고 신고를 들어갔습니다. 설마 대마불사 하겠지, 바닥에서 왕창 사겠다, 실제로 있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은, 제가 템플턴 식구들은 절대로 사지 못하겠습니다. 부실 종목이다, 가지 마라. 그런데 상한가 주고 가다가 어떻게요,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처분을 해서 2% 정도가 물려 있습니다. 그냥 정지돼서 6월 중순 정도면 무슨 채권자와 합의해서 무슨 해결되겠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리는 투자, 부실한 종목에다가 목숨 걸고 투자하랍니까? 상한가 쳐다보고 있다가요.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진념을 가지면, 시간은, 내가 3년에서 5년을 기다리는 진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시간은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차트를 볼 때도 여러분은 일봉을 보지 말고 월봉을 보지 않더라도 최소한 주봉만은 반드시 보면서 장기 보유해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우리 유료원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겠습니다. 펭투스님, 처음 오시죠?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라 장군님, 행복두배님도 어서 오시고요. 제가 처음 방송하다 보니까 아직은 익숙하지 않죠. 자, 중요한 건 처음 사신 분이 여기서, 제가 언제 추천했냐면 10월 아마 20일 정도에 추천했나요? 아, 전문가님 죽어도 안 갑니다, 그냥 버릴까요? 아니요, 비중 지켰으면 들고 가시죠. 실제 있던 일입니다. 아유, 전문가님 10개월 참았습니다. 10개월이요? 아, 그랬어요. 10개월 참고 들고 갔습니다. 실제로 또 샀죠. 또 샀죠. 그래서 여기서 또 샀죠. 어떻게 했어요? 들고 가서 또 내려와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유료원이, 아, 전문가님 200% 넘었는데요, 제가 추적 청산을 했습니다. 아, 지금 더 높이 대놔야 되는데, 밑에다 대놔야 되는데 너무 바짝 대놔가지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200% 먹고 나왔습니다. 실제 있던 일이죠. 추적 청산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너무 바투됐다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더 있으면 얼마로 왔어요 지금요? 예. 처음 사신 분이 343%, 두 번째 매수한 분은 373%, 추가 매수한 분 아까 계좌 보여줬죠? 182%.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니까 수익률은 줄어들어서 수익은 커졌죠. 이것이 템플턴이 하는 방식입니다. 팔아먹었나요? 안 팔았습니다. 아직 올라갈 때는 죽어도 잘 안 팝니다. 그죠? 이것이 수익을 크게 하는 방법. 내려가는 물타기를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에 불타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때 불타기하면 여러분은 수익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거의 무슨 행동을 하죠? 물타기를 합니다. 그죠? 행복 두배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실제로, 예, 수성이 이렇게 갔고요. 왜 두 개나 나와 있었나? 네. 세 번째, 단기간의 가격 변동에 좌우되지 말라. 그죠? 배 터지게 묶고 나왔어요. 자, 단기간의 가격 변동에 좌우되지 마라. 항상 주가는 변동하게 마련이고 계속 보유하라. 저는 일이죠. 시공자님, 슈퍼거북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주식시장이 형성되는 주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중요한 것, 기업의 내재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일로 시야를 넓혀라. 내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주가를 너무 자주 쳐다보는 바람에 주가가 예상했던 방향과 조금만 다르게 움직여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금세 행동을 취해서 매도해버리죠. 아이, 전문가님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잘라야 돼요. 아이, 더 이상 들고 갔다가는요, 수익 난 거 다 까먹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것이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무슨 기업을 사죠? 부실한 종목 샀다가 번쩍 들어주고 떨어지면 또 팔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제대로 장기로 들고 가지 못하는 거죠. 정말 좋은 종목인지 실적이 나빠지는지 확인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갔다 하면 아유 전문가님 많이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지면서 원위치 됐습니다. 이걸 장기 투자했다가 완전히 손해봤습니다. 그럼 진짜 좋은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다가 실적이 부진하는데 떨어지고 있는데도 악착같이 보유하죠. 본전 줄 거라고. 그거는 죽어도 안 팝니다. 그럼 뭐만 팔죠? 올라가서 수익 낸 것이 60% 수익 났습니다. 30% 조정하면 아이고 이제 이거 수익 까먹게 생겼으니 어떡해요? 빨리 팔아야죠.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리고 얼른 잘라버립니다. 비비드 드립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항상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은 주식의 좋은 본질이 유지되는지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무조건 장기 투자한대요.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실적이 나빠진다. 장기 투자하다가 어때요? 완전히 고꾸라져서 손실이 너무 커졌습니다. 하나 예를 볼까요? 아이고 전문가님 이걸 어떻게 그냥 아이 우리 오늘 진단하는데 세상에 이건 뭐예요? 현대위약. 아이고 무료 방송에서 내가 끊임없이 자르라고 그랬는데 추세가 이게 뭡니까?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걸 안 잘라가지고 그냥 손실이 눈탱이 밤탱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진단하려고 딱 봤더니 세상에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되는 줄 알고 붙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또 자르는 게 성안도 가지고 있지. 아 불량감자 이따 빠르고 저것도 오늘 신저가 또 깼지요. 이거 팔고 뭘 사라 그랬어요? LF를 사랬더니 LF는 안 사고 LF는 또 도망가는데 아씨 뭡니까 이게. 템플턴이 무료방송 공짜로 준데 이것도 안 사고요. 성안 붙들고서 그냥 손실 난다고 껑껑 우르고 있어요. 나눈어부님도 어서 오시고요. 다정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커지는 동안 시간은 나의 편이다. 이것이 진정한 장기 투자인 거예요. 그죠? 단기적으로 본다면 주식시장은 투표 계산기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식시장은 계량기다. 누가 그랬어요? 벤저민 그레엄이 그렇게 얘기하죠. 벤저민 그레엄도 알고 보면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주식으로 깡통 났죠. 그래서 열이 받아서 본인이 내가 주식으로 돈 벌겠다.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식에서 깡통이 났어요. 그거는 뭐에서 벌었을까요? 예, 증권 분석을 보면 채권 분석이 상당히 많죠. 지방 채권을 왕창 샀다가 돈을 왕창 벌어버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또 봅니다. 매화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단기간의 가격 변동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KB금융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15년 8월, 2016년 8월 27일이죠. 그 전에 2016년 2월 15일이죠. 2016년 1월 말고 2010년 2월 15일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구 전략을 해서 금리를 올렸죠. 그 전에 우리는 선행으로 은행주를 샀습니다. 매수해서 들고 갔습니다. 좋은 일이 벌어 코코파님도 희망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들고 갔던 게 4대 은행을 사라 8월 27일 했는데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장기로 못. 아이 전문가님 30% 수익 났는데요. 예, 네, 어떻게 됐어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어떡할까요? 수익 챙기는 거 아니에요? 댕강 자른 거예요. 실제로 댕강 잘랐어요. 저는 무료방송에서 이분이 자주 유료방송을 참여를 못해가지고 제가 사라는 얘기를 더 사라는 얘기를 이분은 거꾸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잘랐어요. 전저점을 깬다고 잘랐는데 유료방송 와보니까 더 사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무슨 30% 수익 나는데 더 사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팔고 어디로 갔죠? 우리은행을 또 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실제 있던 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은행 어떻게 됐어요? 에이, 참 9월달에 사셨으니까 그걸 팔고 본인이 어우 템플턴이 뭐라 그러죠? 유료방송에서 은행주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참투자님도 어서 오세요. 팔아먹고 나니까 어떡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상계 9월 달에 사셨습니다. 왜? 8월 27일 날 무료 방송에서 4대 은행을 사라. 4대 은행을 사라 했더니 4대 은행을 안 사고 팔아먹었으니 혼나게 생겼잖아요. 얼른 가서 우리 은행을 샀어요.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코코파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럼 실제 수익률이 9월 달에 샀으니까 얼마일까요? 지금요. 아무 일도 없이 들고 있죠. 예, 70%가 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장기 투자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아직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내를 왜 4대 은행을 추천했는지 요거에 알고 싶은가요? 천기누설 중에 천기누설을 공개할까요? 내일 무료 방송 또 있는데 여러분이 공개하라 그러면 공개할게요. 관심 없다 그러면 공개 안 하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지. 왜 4대 은행을 추천을 하고 이거를 궁금하면 500원이에요? 500원 너무 싸.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그야말로 천기 중에 천기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갖고 가도 나쁘지 않죠. 우리 유료원들은 벌써 이미 지금 제 방에 21명이 와 계십니다. 아직 런칭 방송 안 했는데요. 와서 지금 유료 방송을 강의를 듣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제가 짚어줬죠. 그랬더니 자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시장이 왜 4대 은행을 템플턴이 추천해서 4대 은행을 강력하게 사라고 무료 방송 공짜로 줬을까? 유료원은 선행으로 매수해서 이미 30% 수익 난데도 불구하고 무료 회원들한테 그렇게 베풀었을까? 안타까운 무료원들이 무진장 많아요. 제 방에도 요즘에 들어오는 계좌를 보면 세상에 지수가 2400포인트가 넘었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을 들고 7% 수익률을 들고 있으니 안타깝게 그지없을 정도예요. 저도 초보자일 때는 그렇게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건 실제 있는 일입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 지금 유료 방송에 와 계십니다. 두 분이나. 어떤 분은 전 종목이 16개인데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에? 이런 상승장에 수익이 나도 현치 않은데 전부 마이너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어찌 된 겁니까 이게? 투자 방법을 몰라서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못된 장기 투자에서 벗어나라. 주식을 매수하고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고 돈 버냐? 잘못 판단하면 돈도 한 푼도 못 벌고 3년 동안 세상에 종목을 170개를 들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수익률 5%입니다. 그럼 은행에 갖다 놓고 가만히 2% 받는 게 100번 오른지도 몰라요. 그죠? 투자 방법을 잘못 배웠잖아요.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몰랐잖아요. 주식을 매수하고 장기 투자한다고 무조건적인 장기 보유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초보자들은 그렇게 듣고 장기 투자하면 돈 버는 줄 알아요. 유블리님, 쿨피스님, 시공자님도 어서오세요. 아무리 장기 투자로 해도 기업이 악재가 나오거나 실적에 변동이 생기는데도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를 하면 수익을 벌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더욱이 기업이 분석조차 하지 않고 부실한 종목을 매수하고 장기 투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검증조차 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무슨 종목이었나요? 자, 하나가 조광피혁입니다. 장기 투자한다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커졌죠. 물론 이걸 10%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농부가 이 회사의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했던 친구분들은, 동호인들은 지금 박살났죠. 여기서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갔다가 세상에 여기 이렇게 폭락해서 하한가로 연속 두 번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벌써 8개를 여러 번 줬는데도, 예, 6개월을 줬는데도 안 팔았잖아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아, 장기 투자.
아니 지금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게 10루타가 넘어갔는데 그 종목을 장기 투자로 붙들고 간다고요? 그러니 왜 이게 주가가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6개월 동안 점점 고점이 낮아지면서 떨어지는 신호를 보내줬을까요? 실적 부진이었잖아요. 적자 전환이었잖아요. 이때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서 무슨 업황이 간 거죠? 예, 가죽 제품의 업황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동반 상승하죠. 어느 놈하고 동반 상승하나요? 삼양 동상 차트가 봐요. 똑같으지요. 아, 진짜 기가 막히게 수익 내줬다. 백년사님, 알파에스님 어서 오시고요. 유블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런 것을 기본으로 내가 배웠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배웠으니까 무조건 장기 투자로 우기다가 수익 다 반납해버리고 꽝 됐습니다. 이런 투자는 바람직한 장기 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3년간 계좌 수익 내지 5%도 못 나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7% 수익률이고 부실 종목은 잔뜩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죽어도 못 팝니다. 본전 찾을 때까지. 참, 잘라야 될 종목은 못 자르고 그죠? 들고 가야 될 종목은 더 못 들고 가서 수익을 키워야 되는데 키우지는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죠? 수익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보유한 기업의 실적이나 뉴스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대가들이 하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초보자들은 안 보고 무조건 그냥 계좌에 담고서 눈을 감으면 돈 버는 줄 알아요. 잘못된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다 배웠다고 그렇게 배워서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그렇게 전문가님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눈 감고 주식을 갖고 갈 수 있으려면 최소한 내가 매수한 기업이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기업한테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실적이 부진한지 좋은지도 모르고 적자 기업에다가 장기 투자한다고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보여줬던 성안도 예, 적자투성이 기업이죠. 예, 불량감자교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뭐요? 55% 손실. 안타깝죠.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템플턴이 추천해서인가 종목이 아니고 들고 왔는데 이런 걸 보면 분석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종목을 들고 가도 수익을 안 내줄 수도 있는데 그죠? 부진한 종목을 들고 가서 손실이 이렇게 커지면 정말 아프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잘못된 장기 투자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자, 또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방법은 뭐예요? 매수, 매도 방법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제가 오늘도 유료방송을 하면서 오전 오후 유료방송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의 매수 매도 방법을 모릅니다. 제 방에 있다가 따라오신 분들은 매수 매도 방법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매수 매도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점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에 접근해보고 우상향한다면 수익을 깔고 추미하는 방법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문제는 자신이 인내력이 강하지도 못하면서 추미한다고 해서 제시리보모아를 따라해서 30% 40% 추가 매수한다고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전문가의 책도 그렇게 써있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유료원들은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30% 샀습니다. 다음에 눌림목에서 또 30% 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눌림목에서 40% 샀습니다. 여러분 조종하면 그 비중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못 참습니다. 거의 다 항복해버리거나 손실로 조종이 들어오면 다 내던져버립니다. 그렇게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플로라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렇게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업의 재무 분석에 그야말로
탁월한 사람이 가능한 거잖아요. 곡다리님도 따라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말로는 참 쉬울 것 같죠? 그렇죠. 대부분 들고 가다가 조종 들어오면 참지 못하고 우량주 장땜봉에 매수하거나 전고점 돌파하면 강한 상승이 나오면 더 갈 것 같다고 추격 매수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허리유련도. 아, 전문가님, 이게 박스 돌파했는데요. 추가 매수할까요? 안 되는데요. 템플턴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 저는 그렇게 하면 돈 버는 줄 알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시죠. 우리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네. 대단하십니다, 곡다리님, 참. 저도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그죠? 네.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고, 갑자기 그만두면서, 예, 여기가 절정이 돼서 오늘 처음으로 무료 방송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매수가 LG전자입니다. 우량주라고 장대음봉에 매수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장대음봉에 매수했더니 뭐죠? 또 떨어졌죠. 또 장대음봉 살라고 했는데 또 떨어지죠. 몇 가지 떨어서 손실이 얼마예요? 아, 십몇 프로 손실 났습니다. 속 터집니다. 전문가님, 제가 가르쳐준 대로 아직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럼 왜 사셨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그냥 샀습니다. 가르쳐주는 방법을 까먹고 또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가는 방법이 음봉이 나오면 유유상종이라 확률이론으로 따지면 클러스터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을 템플턴한테 배웠다면 매수매도 하는 방법부터 달라지겠죠. 버스가 가면 리무진 온다고 떠난 버스 내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꼭 따라가다가 뭐예요? 쌍코피 터집니다. 그리고 비싸게 매수합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꼭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죠? 현금이 우량 종목이다. 함부로 우량 종목을 다 버리지 마라. 현금을 들고 있으면 45, 46포인트인가요? 폭락했을 때, 지수가 폭락했을 때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현금이 우량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우량 종목이 아니라면 현금도 우량 종목이니까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안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돈을 지킬 수 있고 종잣돈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 빼놓고 간다고 급등만 나가면 그냥 쫓아가서 매수하잖아요. 그게 템플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끌어가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위험관리는 뒷전으로 생각하고 조급한 마음에 수익을 크게 내고자 주로 몰빵 투자해서 대박을 올리려고 하죠. 실제로 이랬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업 분석할 수 있는 재무 분석 능력이 없다면 많은 분산 투자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내가 기업을 분석할 수 있다면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이 강하게 들고 가서 수익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정석 투자로 가는 지름길로 점점 집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공부가 안 된다 처음부터 집중 타겠다고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일을 벌리냐 하면요, 싼 종목에다가 많이 사고요, 은행처럼 4대 은행을 사라 가는 종목에다는 쬐끔 삽니다.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은행 60% 수익 났는데 거기는 예 다섯 준가 샀어요. 그리고 안 가는 종목은 저 밑에서 KCI인가 그거는 또 왕창 샀습니다. 100만원쯤 샀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수익 안 내주고 저놈은 수익은 60%가 났는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템플턴이 추천한 종목 차라리 가격을 불문하고 골고루 담으라고 그러면 또 싼 거 주식수만 늘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늘 조급해서 계좌에 주식이 있어서 주식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현금 보유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있는 돈 닥닥 긁어서 있죠. 마지막 천 원까지도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것이 초보자들이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이 없는 틈을 타서 주가가 급등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조바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바심이라는 것은 내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천적임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좋은 기업과 동업하는 것은 그런 투자 방법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현금이란 투자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악재가 돌발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절호의 찬스가 오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보유하나요? 10% 보유했나요? 그러므로 주식시장은 준비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돌발 악재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늘 좋지 않은 결과만 오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종목에다가 동업을 해서 진정한 투자로 간다면 정말 주식이 얼마나 좋은 거고 이것만큼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세상에 없습니다. 채권으로 해서 돈 벌겠다고요? 아파트로 투자해서 돈 벌겠다고요? 땅 투자해서? 주식 투자해서? 어떤 게 가장 돈 많이 벌까요? 주식이 최고의 돈을 벌어주는 사실은 제가 런칭 방송 때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지금 9가지를 해놨는데요. 예. 제가 어떤 투자 철학으로 가는지 한번 보시죠. 아직 지금 몇 가지, 6가지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종목이었죠? 예, 애경유화였죠. 이거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애경유화가 11월 3일 날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유료원들한테 정명원 가을님 어서 오세요. 팽투스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까 오셨더랬나요? 예, 그래서 11월 3일에 추천해서 마이너스 27%가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대박 드래곤님도 어서 오세요. 왕대박 나라님도 어서 오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거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신저점 깨고 내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데 어떡할까요? 버릴까요? 천만에요. 좋은 좋은데 왜 버리시죠? 기본으로 갖고 갈 종목을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참지 못하겠다면 비중 지키고 들고 가시죠. 27%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잠시 거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4개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무섭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냥 보유하라. 추가 매수했습니다. 또 샀죠. 또 샀죠. 여기 와 있는 어느 분은 갑자기 아내가 500만원 주시면서 단타를 그만두고 장기 투자를 하라고 아내가 500만원을 주더래요. 아, 여기다 갖다 그냥 돈을 쓸어 부었습니다. 재밌는 분이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추가 매수했죠. 어떻게 됐나요?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있는 일이죠.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수익이 여기서부터 얼마가 났나요? 130%가 났죠. 또 아직도 안 팔고 들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기업이 저평가됐으니까 아직은 들고 가보자. 추매추매 하면서 그냥 들고 간 거잖아요. 간서치님 옛날에 단타 칠 때 아니 이거 단타 안 치고 그냥 들고 가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아 이게 돈을 잘 벌어주네 저게. 그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냥 매수해서 가만히 들고 가니까 지가 알아서 혼자 돈 벌어주잖아요. 나는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보유했던 것뿐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정석 투자요, 장기 투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제가 1997년에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요. 1998년, 99년에 주식 투자했다가 왕창 들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미쳐서 2008년부터 공부를 그냥 고시 공부하듯이 미친 척하고 팠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겁니다. 일당 100님, 일당 100님도 어서 오시고요. XM님도 어서 오시고요. 황금줄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렇게 간 것이 제가 이렇게 미쳐서 공부했었습니다. 예, 책꽂이는 지금 주식책으로 온통 뒤집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개의 주식 도서관으로 어떤 분이, 아, 주식 도서관입니다. 예. 저는 이거로 갑니다. 템플턴의 투자 강의 노트는, 예. 문의 전화는 1644-6977에다가요. 투자 철학이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기초가 부족한 분, 그 다음에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될 분, 재무 분석을 잘 모르는 분은 철저한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한 저평가 가치주를 매매하고요. 기업의 펀더멘털에 기초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해서 추세를 이용한 기술적 추세 매매와 장기 투자를 접목해서 가는 곳이 있는 겁니다. 진성 실원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 강의가 오전 오후에 장중 방송을 하고요. 오전은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는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인데요. 조금 급할 때는 지금 시간을 땡겨서 2시에 요즘 하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하고 바쁠 때는 2시까지였을 때 하고요. 저녁은 8시 반부터, 예, 8시 반부터 이제 신규 런칭에 대한 이벤트 기간이 이제 주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엑스원에서 이제 결정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방향은 유식 강의를 저녁에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요. 기초를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60 강의가 1강, 2강, 3강, 4강, 5강으로다가 저녁 강의를 끝내놓고 종목을 분석하고 내일 전략을 이제 설명하고 궁금하신 거 진단받고 그래서 보통 10시에서 10시 반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시까지는 되도록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렇게 간 것이 이제 60 강의가 1강, 예,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서 2강이 기술적 분석의 19개. 그 다음에 3강이 기본적 분석의 재무 분석이 또 9가지를 전체 다 한번 훑으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4강이 심리적 분석으로 행동 경제학이 주로 돼 있고요. 제 시스템. 아, 전문가님 그 시스템 팔았나요? 아, 절대 안 팝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5강이, 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비중의 원칙에 대한 거, 이런 것이 제가 투자 철학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지침이고요. 그래서 초보자가 왔을 때는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9개월 걸린 사람도 있고요. 좀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제 투자 철학을 4개월 정도 공부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더라.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제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내가 홀로서기가 조금씩 됩니다. 아, 전문가님 맨날 종목만 추천받다가 홀로서기에서 물건을 찾아가 전문가님 이것 좀 봐주세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실제로 사보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신나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걸린 사람 그다 틀립니다. 팔강산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유료원들을 끌고 왔습니다. 아, 8789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건 또 다음 방송이 하고요. 내일은 제가 금리 인상에도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요. 왜 4대 은행을 추천했고, 4대 은행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처음으로 유료원했던들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으로 공개할까 합니다. 이거는 천기누설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고, 조금 일부는 알수 있겠죠. 그죠? 저보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알수 있었고요. 저는 이미 2016년 8월 27일 날 4대 은행을 사라 그랬더니 4대 은행 안 사고 뭘 샀어요? 주거로 제주은행 사놓고 실적 부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팔았어요. 그렇게 무료 방송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잘라다가 우리 은행을 사든지 4대 은행을 사라. 아직 고평가하니까 들고 가도 괜찮다. 그래도 그냥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4, 8월 27일 지금까지 하면 거의 1년이잖아요. 1년 동안을 안 바꾸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이게 무슨 고집이에요? 그랬더니 황소 고집이요? 그냥 들고 가면 왜요? 그랬더니 오늘 실제 고백을 하는데 아 저는요 전문가 트라우마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 트라우마에 걸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 추천했는데 손실만 보고 이익을 못 났으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어떻게요? 전문가 트라우마에 걸려서요.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급등 나간다고 추천해서 뭔 종목이었더라? 27,000원에 급등 나간다고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자기가 샀다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전문가가 추천해도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익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총수익률이 마이너스 7%예요. 전문가님 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템플턴 방에 진작 오랬더니 왜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이상하게 일이 꼬였어요. 간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다른 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전문가가 추천만 하면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나니까 주식에서 자신감이 없고 지금 이 시장이 2400포인트 가는데 마이너스 7%예요. 그러니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도 오늘 그래서 아,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일단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 배우게 되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마치고요. 내일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출구 전략과 양적 완화, 예, 테이퍼링, 예, 그래서 4대 은행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차트로 보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마치겠습니다.